블박차 1, 2, 3차로 중에 1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박차 1차로 갑니다. 1차로는 뻥 뚫렸네요. 네, 쭉 가다가 여기에서 어떤 사고예요? 요 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이곳은 신호등이 없어요. 여기 지나서요. 요 황색 전멸등 지나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요, 블박차 쪽은 좌회전이 안 되네요. 블박차는 여기서 좌회전 금지라고 돼 있어요. 요 바닥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블박차는 좌회전 안 되는데, 근데 상대차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건 좌회전 금지가 없어요. 근데 이분께서요,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나오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우회전하고 좀더 가면 유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 위험해 갖고 저 좌회전한 차 하나도 못 봤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상대차 80, 블박차 20. 그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요 2차로 트럭이요. 저 트럭이 안 가고 있습니다. 저쭉 가는데 트럭이 안 가요. 왜안 가지? 여쭤봤어요. 2차로의 트럭이 안 가고 멈춰 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왜안 가지? 뭐 있나? 이런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랬더니, 예, 그 생각을 못한 게요. 여기서 자주 다니는 길인데, 거기서 나올 거 생각을 못 했어요. 이곳은요, 좀더 가서 우회전해서 유턴해오면 돼요. 예, 전 저런 식으로 나온 차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서는 좌회전 또는 도로 횡단 매우 위험하니까, 그거 못 하게 해달라고 구청에 전화해서 요청은 했는데, 해줄런지 안 해줄런지 모르겠습니다. 80대 20이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80대 20이면 수긍이 간다. 100대 빵이어야 된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80대 20이면 수긍이 간다가 86%입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신호등이 없다는 것은 여기 요거 정지선 있죠? 중앙선 끊겼죠? 이거 교차로는 얘기예요.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돼요. 물론 여기 지그재그 선도 있어요. 요거요. 이게 빨간불이네요. 아까 신호등이. 황색 신호네요. 저는 황색 전멸등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플리커 현상 때문에 그렇고, 저는 전멸등으로 봤어요. 이거 빨간불. 근데 이건 지나간 거예요. 네, 이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건 지나간 거고요. 왜냐면 상대차가 이 신호를 보고 나온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좀 서둘렀죠. 다른 차보다 빨리 가려고 그랬어요. 80대 20이면 받아들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항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이 끊기고 정지선이 있는 곳은 교차로라는 것이죠. 신호등 없을 때는 서행해야 되고. 나보다 앞에 가는 차가 안 가고 있다. 안갈 이유가 없는데 안 가고 있다. 그러면 딴짓하느라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앞차가 딴짓하고 있었으면 이 버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버스 빵빵했겠죠?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확인하고 지나가야죠. 백대빵은 어렵습니다.